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정상인들에 비해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증가는 과체중 및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2형 당뇨병은요, 네. 다른 대사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보다 비만에 의한 발생률이 가장 높은 대사질환입니다. 남녀 모두에서 신체 비만지수가 증가할수록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10년 사이에 5 내지 8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성인은요,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는 성인보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반대로 체중을 감량하면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과체중과 비만은요, 인슐린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키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따라서 체중 감량은 제2형 당뇨병 이내 혈당 조절을 호전시키고 당뇨병 전 단계가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로도 심혈관계의 위험을 높이지만 당뇨병의 조절을 어렵게 하고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악화시켜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 및 당뇨인은요, 꾸준한 체중 조절을 통해서 혈당 조절과 함께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어때요, 원장님?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간헐적 단식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경구약이나 인슐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시간의 금식이 저혈당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장시간의 공복으로 저혈당이 발생하면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식단에 제한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로 허용된 시간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거나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오히려 혈당 조절 및 체중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또 중단했을 때는 요요현상이 또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요,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에게는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꼭 간헐적 단식을 하실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지, 단식 과정에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약 복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 식단에 대해서 상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당뇨병 환자는 정해진 시간에 영양소를 골고루 또 정해진 시간에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루 세 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원장님? 당뇨 환자의 경우 꾸준히 혈당 체크를 하면서 식사, 운동,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할 때는 특히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인 면이나 빵 종류를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요,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시면서 고단백, 저지방 식단 위주로 먹되 끼니별 단백질은 150g 정도를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은 밥 반 공기 정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당뇨 환자의 경우는요, 포도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을 했다가는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피로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의식을 상실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저혈당에 잘 빠질 수 있으니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이어트가 힘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건강 정보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하이닥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찬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